제주대학교 의대가 2026학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이 필요 없는 전형을 도입합니다. 제주대학교는 현재 50% 비율인 지역인재 특별 전형 선발 비율을 2029학년도까지 70%로 확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 선발 인원의 10%를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.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.